날 믿어. 형구야 제발 정치하더라. 형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자 김영우가 돌아갈게요. 자 영우님 일장아 수고했다. 와. 우리 마지막 에이스 김영우 갑니다. 아니다 우지아가 넌 잘했어. 영훈이가 있다. 영훈님이 있다. 여러분들 김영훈이 누구예요? 프로 시절 때 용어를 두 카페에 던 분 바로 김영훈. 김영훈의 지갑 반장 갑니다. 자 가자 김영훈이 갑니다. 야 도스 존나 잘한다. 갑시다. 영훈님 방 잡을게요. 서킷 브레이커. 여러분들 와 근데 존나 잘한다. 여러분들 추천과 지긋하게 좀 해주세요. 아. 야 누구냐 내가 볼 때는 오재호 홍병구 그 분야 야 김구현? 전제 보니까 김구현 같은데. 야 구현이 아니야? 야 구현? 아 대박. 자 여러분들 그래도 와 좋겠다. 아, 형 와 대박 경기. 와, 네! 밥 해주세요! 좋은 장에 복수를 해주세요! 역시 명훈님이십니다! 역시 명훈님이십니다! 너는 조세를 준비하세요! 커서 놀랄 수 있어! 프로모터 가냐, 길드 3대3 멸망전입니다. 팀배트시고요. 저희 길드는 에버가 먼저 도발해서 우리 가만히 있었어요. 형, 맞지?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 자, 여러분들, 추천과 지게착 좀 해주세요. 마펜전이에요. 자, 김명훈이 떴다, 여러분들. 야, 근데 족된 게 뭔지 아냐, 얘들아. 김명훈이 지금 1명 공수를 잡아도 마지막 대장, 김성현이 있어요. 배른진 아니야. 내 목숨을 건다. 목숨 거고 배른진 아닌 게 뭐라면, 배른진보다 100배 잘해. 임원이 드디어 100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수가 지금도 39,000명이 보고 있는데, 별풍선이 1,500개 받았어요. 예? 열받아가지고, 눈물을 하신 거 아닌데요? 여러분들 일단 편집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출연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도 김성현인데 김명훈이 올킬하기. 야 이번도 김명훈이 올킬하면 진짜 여러분들 올킬의 황제야. 김명훈이 길드를 몇 번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담배 한 대 피면서 여러분들 이런 좋은 경기 보시면서 여러분들 광고해야죠. 스마트컴 여러분들 좋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4만명이 아까 돌파해도 끄떡없는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컴에서 컴퓨터로 사시면요 여러분들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컴에서 스마트컴에서 많이들 여러분들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만원대만 사시더라도 여러분들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년 안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공짜로 고쳐드려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스마트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컴에서 믿고 사세요. 출금 믿고 출금 면상 믿고 사세요. 여러분들 스마트컴 좋아 연 스마트컴 좀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라시라스 최대 70% 할인 하늘안가에서 진행합니다. 저도 라시라스 받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임리서 다 있는 거고요. 정말 회사가 큽니다. 만약에 갔는데 헤드가 존나 작아요. 그럼 철구한테 손해배상 하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2억까지 여러분들 부산에는 서면 서울에는 강남에 있습니다. 철박이들은 저 철구방송 보고 왔다 그러면 70% 할인된 가격으로 라지라스 가득해. 예? 여러분들 이런 연락처 주면 바로 의사선생님께서 연락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안가에서 믿고 라지라스 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안가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연과 건강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 좀 해보세요. 엠생들아 여러분들 여기서는 간 건강 피로회복 눈 건강 모발 건강 집중력 건강 다
맞춰서 양이 나옵니다. 간 건강 가볼까요? 그러면 나옵니다. 이거 물에 타드시면 바로 내일 정력이 접니다. 여러분들 저거 이거 먹고 지금 곤지강이에요. 좋겠다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또 보시면 무슨 일 일어나서 아무 일이 아니라고요? 무슨 일 일어나서 아무 일이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런 것만 사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건강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연건강 네이버에서 자연건강 쳐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래 가세요. 정말 쌉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롭게 받은 LTE 파일 웹파드는 LTE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웹파드 다 옮기세요. 쿠폰번호 이거만 적으면 다 공짜입니다. 무료 이용권 BJ 철과 다소입니다. 여러분들 LTE 파일은 정말 유명한 데입니다. 웹하드의 지존 여러분들 쿠폰번호 다 나와있죠. 이것만 검색을 하시면 문조리다 영화 드라마 19땡 다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LTE 파일에서 많이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LTE 파일에서 다 공짜로 하게끔 19땡 드라마 동영상 게임 애니 뉴테일 다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LTE 파일 회원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김명호 정원이 들어왔어요. 자 김명호 정원이 들어왔어요. 자 김명호 자 여러분들 김명호 정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운영이에요. 근데 진로견제 자 진로견제예요. 자 진로견제예요. 여러분들 김명호이 지면 안됩니다. 김명호이 지면 우리 내옥수가 멸망당합니다. 자 저글링 돌리면서 시간 제대로 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부르마마리 잡았어요. 역시 김명호 저글링 위로 아래로 여러분들 양장양찍이 바로 그게 김명호입니다. 야 만약에 김명호이 울켜난다 다음 상대는 누구냐 얘들아. 우리는 막을 자는 없어. 만약에 김명훈이 올킬한다 그러면 다음 상대가 누구냐? 바로 실드 아니냐? 실드에 누가 있냐? 김태경, 연보성. 그 다음 또 누구 있냐? 몰라. 실드 개팬다. 자 일단 룽리. 자 김명훈 운영 가고 있어요. 자 토스 상대로 마패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조울장이 털린 거 보고 마패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 김명훈 와 컨트롤 움직임 못해요. 그러면서 레어까지 가고 있어요. 역시 명훈 누님. 자, 또 정원인 가요. 이거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개이득. 와, 근데 토스 입고 막았어요. 와. 그러면서 최대 전환. 야, 근데 지금 토스가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커세어가 지금 중반이 넘어가는데 레어가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커세어 한 마리 뜰 때 스파이어가 중간도 안 가요. 안 들어지는 거. 아, 이거 좋겠다, 여러분들. 야, 근데 조일장대 익명풀 아까 경기 레전드 경기 인정? 형님들. 레전드 경기 인정? 형님들 레전드 경기 인정? 자 일단은 지금 무난하게 가고 있네요. 야 근데 지금 중량이 많으면 토스가 좀 유리해. 프로보 돌리면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와 히드라이스크랩 먼저 갔습니다. 지금 저거는 히드라이스크랩 먼저 갔어요. 지금 저근을 히드라이스크 먼저 갔어요. 이 말은 뭐냐? 이거 먼저 압박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김명훈이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냐? 와 이런 실수하는 애가 아닌데 김명훈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저근이 가고 있어요. 바로 떼야 돼요. 근데 저근이 한 마리 알까지 살렸어요. 죽었어요. 와 자 이거 질러 자 히드라 먼저 갔습니다. 김명훈이 히드라 먼저 갔어요. 와 야 김명훈이 왜 이러냐 오늘 지금 떨고 있어요. 와 김명훈이 떨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요. 자 돌아가죠. 자 이제 돌아가면 포토 완성되는 투 포토가 완성됐어요. 자 김명훈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김명훈 히드라 봤어요. 자 그럼 토스 빌드 다크탭으로 가나요? 발길이 질러 6개. 와 미쳤다. 저거를 속도사로 찍어줬는데 와 나오는거 와 자 이거 싸먹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김명훈 유리해지려면 싸먹어야 돼요. 한번 자 자리 좋아요. 김명훈 자리 좋아요. 앞뒤로 다 와 역시 김명훈이에요. 이거 먹었어요. 먹었어요. 야 근데 김명훈 진짜 지렸다. 원게이트 견제올 줄 알고 스파이어를 가는게 아니라 먼저 힐드라이스크랩 지어주면서 거저도 맞고 압박오는거 막았어요. 와 대박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수는 압박받아서 포도 더 깔게 밖에 없어요. 그럼 째지도 못하고 와 김명호 와 근데 오버로드 와
진짜 신의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와, 오버로드 지키고 있어요. 유리한 거를 그대로 또 토스가 가져갑니다. 와. 오버로드 이거 잡히면 3기지. 그러면서 지금 저그린 가면서 포트 몇 기로 갔나 보겠죠. 토스 빌드는, 와, 다크템으로 벌써 지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아이템으로 바로 피고 죽겠죠. 자, 김영훈 지금 피드라 계속 모아야 돼요. 지금 오버로드 그만 잡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김영훈도 그렇게 부자스러운 적은 아니기 때문에 퓨처가 늦어요. 그러면서 거세 가면서 뒤로 한 개 돌렸어요. 진덕 한 개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진덕 한 개 돌렸어요. 와, 3게이트. 와, 3게이트에요,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김영훈은 내가 볼 때는 피드라 운영이 아니라 한번 압박을 갈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이거 다 피드라예요. 제 심장 겁니다. 제 심장 거를 제가 쿵팡 꺾게요. 이거 피드라예요. 피드라 뽑고 한번 압박을 간 다음에 포토 많이 찍어요. 역시 맞죠? 자, 그럼 포토는 포토 한 개 더 깔아야 돼요. 자, 질러도 오죠.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에스코트도 와, 질러 던지면서 지금 피드라한테 던지면서 오버를 잡. 와, 근데 김명훈 커세를 둘 다 뒤로 빼면서. 진짜 에스코트입니다. 둘 다 수가 있는데, 수가 김명훈이 지금 그 수를 읽고 있어요. 피드라 빼는 거 보셨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입구 쪽 가면서 질러 못 들이게 하면서 커서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김명훈 갑니다! 이거는 끝내겠다 소리가 아니에요, 김명훈은요. 이거 김명훈은 끝내겠다 소리가 아니에요. 다 히드라 많아요. 두부대예요. 그럼 포토 더 깔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김명훈의 운영입니다, 여러분들! 김명훈 운영 좋아해요. 히드라 두부대 끝내겠다는 소리가 아닌데. 근데 이거 템블러 더 뽑으면 안 돼요. 와, 다 끝났어. 나가는 거 알고 다크 템블러 견제. 오, 알테블러! 김명훈! 호라방금 안 돼, 호라방금 안 돼, 호라방금 안 돼, 김명훈! 와, 와, 견제 보세요. 와. 와, 이거 깨지면 답이 없네, 제발! 이거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이거 깨지면 답이 없어! 안 돼, 김명아! 들어! 들어, 김명아! 야, 누구냐, 해? 게이트 다 넘어갔습니다. 질러 또 돌려요. 이거 히드라 압박 올 때, 한 번 더. 야, 근데 토스가 진짜 그 점이 뭐라면, 와, 적의 수를 다 읽고 있어. 아까 전에 질러 나갈 때 다크템플러 히드라는 무조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숨겨가지고 이거는 금지터를 가겠다. 와, 수를 다 읽고 있으면 넓게 떴어요, 김명훈. 이거 김명훈이 지금 70대 30으로 불리한데, 여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김명훈. 여기 두개되는 김명훈이 진짜 불리해요. 육개철이 가져가는데 토스는 지금 여기 진짜 빨리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까지 이거 아니죠? 옮겨보죠. 와, 와, 근데 신들 엉덩이 좋아가지고 거점을 잡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옥주가 빨라가지고 열코로 방어 타임인데 한방 뚫을 수 있습니다. 드롭 잘 떼놨어요. 자, 봤죠? 와, 오면서 신. 손에 너무 보는데요. 셔틀 견제까지. 이거 스쿼드 있어야 돼, 스쿼드. 와, 이거 스쿼드 있어야 돼. 와, 이거 러시아 다 죽었어요. 와. 그러면서 여기까지 견제. 지금 막았는데 여기 못 봤어요. 어, 봤어요. 역시 김명훈! 자, 김명훈 3대 4다크예요. 여기 질러 던지면서 난전하면서 여기 못 보겠는데 김명훈 그 사이에 봤어요. 자, 근데 들이대면 4다크예요, 4다크. 히드라 또 와야 됩니다. 히드라 또 와야 돼요. 아, 견제 또 당해. 와, 이거 드론 빼야죠. 빨리 빼야죠, 김명훈. 1.4 잘해주고 있고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이거는 그러면서 지금 전면 압박하고 있는데 병력 반이 없습니다. 와, 근데 드라군 진짜 미쳤다, 이 새끼. 얘 누구냐? 지금 드론 쬐면 안 됩니다. 왜냐면 드라군 템플러 3멀티까지 가져갔고 지금 다크 살렸어요. 스쿼드 빨리 뽑아야 돼요. 김명훈 여기서 드론 나오잖아요. 한 방에 뚫립니다.
드라곤 차, 와 너무 많, 야 뭐, 야 이 새끼 뭐냐? 와 견제 또 가요. 아, 이거 막았는데 중요한 걸 지금 한방 나오는 거 빨리 봐야 됩니다. 한번 봐, 이제 봤어요. 입구에서 막아야 되지. 성금 깔아야 됩니다. 이거요. 성금 깔아야 돼요. 이거 봤어요. 와 드라곤 존나 많아요. 하이템플러 지금 3개예요. 6방이에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다 와야 돼요 요니. 와 미쳤어요. 와 김영훈 와 에버슨 분들이 자신만만한 유발성이네. 와 이거 막으면 김영훈이 신입니다. 와 와, 분명. 아, 근데, 김영훈 신이에요. 와, 질러. 제안할게.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단 증거는 입금하겠다. 스폰이니까 이거 스폰 연기야. 야 마지막으로 기회 주면 안되냐? 야 조율장이랑 김명훈이 아무것도 못했어. 미쳤네 진짜. 김명훈 한 번 더 쓰게 해줘라. 4대4로 가자. 아니야 조율장 쓰면 안돼. 왜냐면 조율장이 털렸어 아까 전에. 근데 둘 다 털렸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겼어요. 맞죠? 이분 매니저 들입니다. 역시 3대3 닦고요. 조율장 말고 야 비틀즈야. 그 대신에 비틀즈야 무리한 조건 안 건다. 너네 3명 남았다.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조율장 쓰게 해줘라. 아 아니다 김명훈 쓰게 해줘라. 아니 근데 김명훈이 잘해. 왜냐면 뒤에 것까지 생각하면 아니 테란 정도 생각을 하면 김용훈이 나아요. 왜냐면 조일장은 테란이랑 그게 잘한 적 아니고 김용훈은 다 잘하잖아요. 김성현도 존나 잘하는데 S급 우승자 그때 그 억울 끈 거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조일장보다는 김용훈이에요. 비틀지 한 번도 안 돼. 두 번 걸었잖아. 야 김용훈 너네 세 명 남았고 김용훈 마지막으로 4대4 해줘라. 진짜 부탁한다. 제발요. 아 제발요. 마지막으로. 야 비틀즈야 그 대신에 우리가 지면 플러스 이직 간다. 아 식 간다 진짜로. 어때 가자. 아, 가자 4대4 가자. 야 너네가 유리한 판이야 지금. 아니 너네 방금 인명 토스 못 믿어?
아, 못 믿으면 저따 하세요. 아, 저따 하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방금 토스 못 믿죠? 자기 길드모는 못 믿죠? 나였으면 콜 땄어, 이 병신아. 아, 쫄았다, 쫄았다, 그런데. 쫄았다고 복창하세요. 쫄았다, 복창해. 쫄았다고 복창하세요, 대건. 아니야. 토스 전에 이상이 더 나은데. 다른 장 봐요, 제발. 아, 제발요. 아니야, 뭔 개똥 같은 소리야. 테나면 김영훈이 전화 제 3자 입장으로 만들지. 에보 쫄았죠? 여러분들 에보 쫄았어요. 도배하세요. 에보 쫄았다고요. 여러분들 도배하세요. 한번 도배하세요. 에보 쫄, 에보 쫄. 에보 쫄았죠? 아, 쫄았죠? 아, 쫄았죠? 아, 쫄았죠? 아, 쫄았죠? 아, 못 믿죠? 아, 못 믿죠? 아, 웃긴 거예요? 가자, 제발. 아, 제발. 아, 가자, 쫄았냐. 자기 길드원을 믿어. 왜 자기 길드원을 못 믿어? 에버가 그렇게 약했네. 자기 길드원을 믿어. 야, 에버. 믿으라고. 믿어. 믿어. 믿으라고. 믿으라고. 빨리 말해. 빨리 말해. 한 개 팽그럭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빨리 말해. 네? 10만원 리액션이요. 자, 끝났어요. 자, 가자. 그거. 자, 끝났어. 자, 가도록 할게요. 우리 김병훈 입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자, 끝났어요. 자, 갑니다. 자, 가자. 자, 여러분들, 저희 김병훈 낼게요. 자, 갑니다. 너네 3명 남은 거야. 자, 가자. 자, 갈게요. 김병훈 가야 돼. 김병훈 갈게요. 병훈이한테 물어볼게요. 자, 김병훈. 영훈님, 디디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김명훈이 많잖아요. 김명훈 갑시다. 자, 가서. 아니야, 김명훈 믿어. 김명훈이 방금 실수했어요. 자. 가자. 내가 뒤에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 보여.
플러스님입니다. 일자이가 좋습니다. 제 명호님을 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저희 마지막 기명호. 아니 믿어 여러분들, 제가 만약 김명훈이 치면 제가 치를게요. 나 때문에 친 거예요. 됐죠? 김명훈 믿으세요. 태난 정도 겁나 잘하고 믿으세요. 갑니다. 야 믿어. 100개 감사합니다. 가무지 저를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강남공무진이 100개 힘들어 까요. 감사합니다. 어 그래. 야 에보야. 어 서클에서 김성현. 그래도 김영훈한테 졌어. 김영신아 아리 쳐다주세요. 야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내가 이 3점을 중에서 제가 제일 세다구요. 오늘 지금 와이트를 했어요. 이틀 와이트를 했어요. 바로 정말 됐습니다. 간다 명훈이 제발. 간신아 야 까불지 마라. 김명훈은 신이다. 신도 나무에서 떨어져. 자신만만 요구만정 하지 말아봐. 상당히 노잼이야. 내가 노잼이야. 용훈이 제발! 제발! 야, 지금 장난이 아니야. 와.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이제 5대5 마지막 하면 15점을 올라가 마지막 할게요. 이거야, 고맙다. 와, 야, 근데 진짜 대단한다, 진짜. 여러분, 팀을 좀 해주세요. 일장이가 내 하면 못해요. 일장아, 이제 고마워. 형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게. 김영훈이 틀리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5일장도 졌어요. 현재 뭐, 여러분, 대동전은 제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제 한국으로 잡아주세요. 예? 그리고 돌짱 비트니프 잡아도 별로예요. 근데 이토사한테 던져. 그럼 그게 대단지겠어요? 그게 훌륭이겠어요? 제발 직각도 전부터 다세요. 저는 일단 저런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김명호 종짱 이토사한테 던져요. 명칠했죠. 근데 저는 힘칠했어요. 김명훈 잡았어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해요? 이토사. 바로 저예요. 제가 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후배는 이거거든요. 김명호 종짱 제 후배예요. 김명호 종짱 여의도. 나를 실망시키지. 자, 바로 갑니다. 대박. 김영훈 이겨냅니다. 자, 일단 김영훈 또 원게이트. 이 새끼 전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박기오래요. 하고 이제 라박이 지금 군대에서 삽질 중이에요. 아, 제가 다치는데요. 자, 일단 이 새끼 토스. 와, 일단 11개 1 닭이 1을 잘려매. 이 닭이 2다. 잘려매. 자 일단 백국에 아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자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 토스가 지금 바로 원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저그 김명훈 12 앞마당이에요 여러분들. 12 안만당이에요. 첫댔어요. 잠시만요. 온게이트 지금 위치까지 가까운데 대각서지에요. 김명훈 대각서지에요. 김명훈 미쳤어요. 온게이트에요. 아 지금 젖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여러분들 믿었던게 지금 온게이트인데 지금 질러 김명훈 드론 컨트롤. 지금 질러 컨트롤 해야돼요. 김명훈 질러 컨트롤 해야돼요 지금요. 아니 드론코드로 와 비볐어요. 비볐어요 지금 시간으로. 와 김명훈 그러니까 김명훈은 밀었던. 자 근데 폰도 저 이 새끼 미쳤어요. 팔로 깔았어요. 이거 지금 뭐냐면 여기서 배터리 깔면서 아니요 포토러시에요. 이거 토스 포토러시에요. 이거 토스 포토러시.
이거 드론까지 와야 됩니다. 이 드론까지 와야 돼요. 드론까지 와야 돼요. 이거 막느냐 못 막느냐. 이거 8레인 될 때 막을 것 같은데. 이거 막느냐. 드론 다 나왔습니다. 막 김명훈의 시대 컨트롤. 김명훈의 시대 컨트롤. 질러 1.4 제대로 들어갔어요. 포토 발전사 포토만 팔링이에요. 팔링이에요. 포토 발전사 김명훈 센터 센터 막았다. 김명훈 막았어요. 드론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자 근데 이거 이제 본진에서 막아야 돼요. 본진에서 막아야 돼요. 자 본진에서, 자 본진에서 막아야 돼요. 드로비비비 드로비비비 제대로 들어갔어요. 드론 제대로 비겼어요. 질럿 막았. 내가 말했지 컨트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김병훈 김병훈 감병훈 감병훈 너 감병훈이다 감병훈. 자 막았어요. 자 발령까지 보내고요. 근데 토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토스가 개사이게 뭐라면 이러면서 운영가면서 견제가 개쩝니다. 견제가요. 자 일단은 감명은 여기서 지금 저글링만 찍고 있는데 이거 그냥 끝내겠다는 방향인가요? 그냥 드론 치고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김명훈 김명훈 세 마리 바로 본진. 근데 토스는 4만원 갔어요. 그래서 포토 받고 있어요. 자 일단 지금 감명은 저글링 돈이 들어가면서 그래 저글링 더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감명은. 자 일단 지금 김명호 와 근데 상대 토스 포털 점사 있는데요 지금 추가타로 저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타로 저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추가타로 저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서 컨트롤 그러면서 드론이 나오냐 저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압박 와 감명호의 세 방향 압박 감병원의 손바닥 압박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야만 나왔다 김명훈. 자 저글이 또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와 이거 지금 손바닥이 몇 개인가요 김명훈. 포토 또 깼어요. 이거 취소 못했어요. 이거 취소 못해요. 전이 죽고 나서 또 저글이 찍어요. 그러면서 아웃이 멀지 아웃이 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물어보여 잡아 김명훈 감명훈 감명훈. 자 들어가면서 저글이 또 포토 잡아 이거 싸워요. 와 제대로 붙었어요. 지도 탄대요. 그러면서 위에 거는 포토 있죠. 채 없는 거 포토 1.4 이거 또 지도 망했어. 와 진력이 많이 없습니다. 진력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두기로 또 본진으로 들어가요. 아웃이 멀티 하면서 드론째입니다. 이제 드론째요. 저리 또 가요. 나온 것도 싸잡아 먹어줍니다. 와 감명훈 감명훈 명우 빡쳤어요 근데 지금 질러 와 이거 막았어요. 제멋지? 드론째입니다 이러면서 드론째예요. 운영입니다 이러면서 운영인데 와 근데 컨셉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 와 이거 저우가 진짜 불리한데 이거 와 진짜 뭐야.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엔트리가 되게 부르신 것 같고 김명훈 조일장이면 솔직히 말하자면 아프리카에서 솔직히 이름 있는 제일 유명한 저거 두 명 뽑으라면 김명훈 조일장인데 그런 저거가 지금 3년봉 달고 3년킬을 당한다면 와 힘들어 갑니다. 일단 아직 몰라요. 김명훈도 운영 진짜 잘하는 저거라가지고 이거 아직 모릅니다. 믿어볼게요 여러분들. 아, 나 오므로 다 빼야 돼요. 아 근데 프로브 와 상킬했어요. 프로브 상킬 이거 내가 볼 때는 5마리만 더 잡으면 저거 할만합니다. 진덕 나오고 있어요 이 타임에. 이거 아웃으로 간다는 건데 진덕 봐야 돼요. 그래 어제 나왔어.
아 여기서 그냥 차라리 저분이가 먹고 뒤를 찍었다고 그렇게 할 만했었는데 5분을 또 돌리면 9시 가는데 아 이거 또 지... 와... 와... 아, 내가 나갔어야 했는데 내가 잡았어야 와 이거 벌써 9시 걸리고 있는데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이거 지금 죽방 4대목이 맞습니다 김영웅. 아 무슨 새끼한테 부담 죽은가 이러면은 아 와 맞다. 와 존나 잘한다. 내가 웬만해서는 김태경 아니면 존나 잘한다 소리 안 잘하네요 여러분들. 스매스 찍어주세요. 내가 제일 잘했는데. 와 이거 들어온다. 와 이거 못 막았다 이거. 앞마당이 있고 지금 토스는 뒤에서 발지까지 올라가고 게이트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템플러 아카데미 올라가는데 저건 아웃이 깨는 상태에서 힐러가 올인해야 되는데 나 지금 히드러 나와요. 이거 아는 사람 토스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지금 끝내겠어요. 뚫리는 토스가 병신이죠. 벌써 둘이 3개까지 가고 있는데 힐러 6마리 히드러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김영훈이 신의 컨트롤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 질럿을 히드러 한 마리도 안 죽고 지금 다 죽여요. 그러면 지금 할만한데 김영훈이 뭐 씨발 하느님도 아니고요. 아 힘듭니다. 힘들어요. 레어 가고 있는데 아 질럿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 질럿 죽이고 있는데 아 사업이 된 히드라라면 아 이걸 좀 살린 거지? 아 컨셉 더 나왔구요. 이거 지금 어떻게 역전해야 되나요 김영훈. 아웃이 멀티 가면서 역전을 만들어보려 하는데요. 컨셉 또 잡죠. 이거 잡으면 게이드 이거 두 개 다 잡으면 역전할 수 있어요. 단패템으로 또 나오는데 오브러드 없는데 와 근데 김영훈 이거 수차리고 지금 오브러드 위로 보내고 있죠. 아 근데 김영훈 이거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질럿까지 나가요. 이거 내가 볼 때 히드라 위로 갈 때 ES급 토스 본진으로 질럿 들어갑니다. 와 아 오버러드 오버는 와 이거 무조건 살리는데 보세요. 히드라 위로 갈 때 지금 질럿 밑으로 가는 거 보세요. 와 아 진짜 같이 싸워야 돼 이거. 와 그러면서 오버러드 잡아요. 와 존나 잘한다. 와 내가 근데 김태용보다 잘하는 것 같아 존재는. 내가 김태용님을 신이라 부르는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 존재는 진짜 존재는 이토스가 잘해 진짜 확실히. 조일장이랑 김태용님 그 교습력 봤죠. 김태용 존재는 조일장한테 한 개도 피해주지 못했어요. 내 견제 봤어? 와 이거를 어떻게 역전합니까. 와 내가 만약에 이거 김영훈이 역전을 한다 그럼 내가 씨바 농담 아니라 김영훈 계좌에다가 1억 꽂아 줄게요. 이거 못 이겨요. 미리 나가보는 챔프가 아닙니다. 이거 끝나가요. 끝났어요. 와 와 와 템플러 3개야 3방이야 3방. 와 둘은 또 잡혔어요. 와 드라군 영구탈 아 드라군 왔어요. 와
나잖아. 나. 소름 돋는다, 소름이 돋아. 와, 이건 일방적으로 끝났다. 와. 와. 그러면서 6시 멀티. 와, 미쳤어요. 지금 게이트가 이렇게 많은데, GG. 이스포츠한테 오일장 김영훈 싸다고 제대로 맞았어. 싸다고 제대로 맞았어. 와, 아무것도 못했어. 내가 오늘 준비했어, 이기. 오일장 김영훈. 와, 미쳤다.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어요. 졌어요. 못 이겨요, 조토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야, 시청자가 3만 6천 명이 봤는데, 와. 추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 잘하네요, 여러분들. 인정할게요. 잘합니다. 이해준이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못해요. 잘해요. 별런지 아니고요. 어그로 그만 끄고 추천 한 번씩 갑시다. 와우, 쇼, 쇼, 쇼. 추천. 와, 존나 잘한다. 깔끔하게 인정을 한다, 내가. 와, 존나 잘해. 이해준을 소름 돋게 만들었어. 추천. 근데 또 이유가 있잖아. 와. 야, 비틀즈. 오늘 패배를 인정합니다. 옆방 이미지 맞아. 어때? 낮아갖고. 그건 아니고, 이해준이 주상을 안 떴어. 야, 비틀즈, 나대지 마. 에버 클랜, 운명 테란이 안 나왔어. 그걸 바꾸자고. 너 상당히 노잼이야. 아직 운명 테란이 안 나왔어. 오늘 시간이 없어. 베이스가 안 났단 말이야. 너는 지금 빈티거리를 했어. 알겠어. 운명 테란이 없는 지금 시점. 빈티거리를 했어. 수정도 부탁드릴게요. 와. 야, 날짜 잡고 리매치 여러분들 콜. 야, 오늘 패배 인정하자. 와, 잘한다. 날짜 잡고 리매치 콜 여러분들. 야, 오늘 진 거 인정하고 지금 방송 끝나고 갈게. 야, 리매치 가자. 인명 형, 종기 형 응답하라. 종기 형, 내가 방송 난 이기라고 힘도 못하는 거 같고 이 양반아 신규의 기준입니다. 좌표 소리니 100개 나이다! 오늘 안 나오세요? 이따 폭풍감 납니다, 여러분. 마,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무대지가 뭐라 내가 보기 전 무연인 것 같은데. 리매치 가자. 우리 익명 S급 우승자 편한 대로 온다. 헐! 가자. 놀았나? 오늘 배드 인정할게. 가자. 목요일 날. 근데 존나 잘해, 너네. 이걸? 내가 나갔으면 전투수 4만이 됐다. 이 세상 인간이 없어. 난 후배는 없어. 와, 존나 잘하네. 자,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시고요. 아, 진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빨을 까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견제 보셨나요? 견제가 이쪽으로 칠 때 빡! 이쪽으로 빡! 이쪽으로 칠 때 빡! 이쪽으로 칠 때 빡! 이쪽으로 칠 때 빡! 이쪽으로 칠 때 빡! 양방으로 진짜 히바 싸다구로 갈기는 실력이에요. 견제가 쩝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김태용보다 더 쩌는 견제예요. 견제만큼은 김태용을 뛰어넘었어요. 인정? 자, 추천 좀 해주세요. 와, 존나 잘한다. 추천 만개만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좌표 소린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좌표 소린이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모띠. 좌표 소리야, 고맙다. 고맙습니다,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 누군지 몰라요. 근데 김고현인 것 같아요. 김고현이 존나 잘했어, 저기 전에. 자, 여러분들. 김대엽은 아닌 것 같아. 김대엽은 그렇게 잘하지 않아. 여러분들, 육룡 아세요? 육룡? 예전에 프로게이머 때 육룡이 누구였어요? 육룡토스 6명. 윤용태, 김태경, 윤용태, 김태경, 송병구, 김구현. 누구였지? 좌표 소리는 또, 아, 도재욱. 100개 감사.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허영무. 6명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김구현인 것 같아. 견제 잘하는 거 보니까. 김구현이 예전에 견제로 진짜 유명한 거 아시죠? 그의 견제는 진짜 판타스틱 했어요.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좀 찍어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배비닌자가 잘한다. 야, 근데 우리 멤버도 존나 셌어. 얘들아, 인정하지. 우리 멤버 아프리카 3대장 저그 이해준 조일장 김명우. 아, 좌표 소리는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와, 이해준 1킬. 이해준이 1킬 했다 오늘. 에이스가 뭔지 보여줬다. 어, 김재훈 왔나? 재훈아, 매니저 줄게. 너 내려가라. 이겼습니다. 3대2 삽입방 가실래요? 재훈아, 내가 한마디 하지. 너 오늘 잘했다. 하지만 나한테 졌지. 왜 진 것 같나? 연습을 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너 상당히 노잼이다. 너는 밥만 먹고 게임만 하지. 나는 밥만 먹고 게임만 하지 않아. 근데로 너한테 졌어. 손가락이 문제야. 조금 더 연습을 해. 그럼 내가 도전을 응하마.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아니란 거지.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이해준이라는 사람한테 덤벼. 그럼 내가 그때는 웃으면서 도전을 받아들일게. 알겠지? 김재형 오늘 졌다고 낙심하지 마. 너는 셌어. 상대를 잘못 만났어. 알겠어. 연습을 해. 단판으로 가실래요? 내려가라.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이모찌.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1승 가지고 말만 해. 내가 나 혼자 1승 했어요. 나한테 그러세요. 여러분들, 오늘 1승 나 혼자 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난 내가 1승이었어요, 오늘.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자, 여러분들, 50개 감사드립니다. 50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광고 한번 하고 새벽 방송, 더 컨텐츠 방송 해야죠,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컴. 많이들 좀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마트컴이 있기에 철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체력과 스마트컴, 40만원, 50만원, 주말에 정말 저런 컴퓨터. 많이들 좀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또 스마트컴에서 컴퓨터를 사시면요, 공짜로 여러분들,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컴퓨터가 박살이 나잖아요? 공짜로 고쳐드립니다. 여러분들, 스마트컴에서 많이들 좀 사주세요. 여러분들, 그래, 60만원, 70만원대. 여러분들, 이것만 사시더라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 롤, 서든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스마트폰에서 구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안가 라시라세 최대 70% 할인. 여러분들 하늘안가에서 이름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바로 연락갑니다. 라시라세 여러분들 진짜로 눈이 밝은 걸 원하세요? 그러면 바로 철구름 믿고 하늘안가로 가세요. 70% 할인된 가격으로 하늘안가에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서명, 강남, 서울에는 강남이 있습니다. 하늘안가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자연과 건강, 여러분들 너무 부르자세요. 여러분들 하늘안가에서
효도로 해보십시오. 아야, 자연과 건강에서 효도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부모님에게 선물하기 좋은 거,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똥이 안 나오십니까? 아니면 맨날 피로하십니까? 아니면 정력이 딸리세요? 그게 안 씁니까? 그럼 여기서 사 먹으세요. 여러분들을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자연과 건강에서는 정말 대박입니다. 허준을 초빙했습니다. 여러분들 허준이 직접 다려주는 바로 피부 건강, 몸매 건강 다 쩝니다. 여러분들 우리 네이버에 자연과 건강 치시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관계 뜹니다. 여러분들 자연과 건강 치시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자연과 건강 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떠요. 클릭.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효도 선물 뭐 환액이라던가 정말 쌉니다. 여기서 부모님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애기야 그러면서 바로 용돈 100만원 줍니다. 50만원짜리 사주고 100만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개이득, 개이득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선물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뭐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피로회복 건강 이거 한 개 먹잖아요. 그러면 3초 안에 잠듭니다. 먹어요? 그럼 잡니다. 1, 2, 3 바로 꿈나라예요. 만약에 3초 안에 잠이 안 들잖아요. 그럼 저 싸다시 날리러 오세요. 제가 기꺼이 싸다고 처맞겠습니다. 구유단 10원지로 오세요. 아시겠죠? 작은 것만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여러분들 우리 LT18 애들아 이건 대박이다. 대박이지 않냐? 야 솔직히 말해봐봐. BJ초로가 추천하는 LT18 얘들아 100만 포인트 무료 이용권이다. LT18이 쏜다. 시구 얘들아 쿠폰번호 딱 작용을 하면 100만 포인트 무료 이용권 현금이면 하면 다 공짜로. 그래서 나도 여기 가입을 했지. 그래서 지혜가 날 싫어한다. 왠 줄 알아? 나 지금 한 달 동안 못해봤다. 이것 때문에. 어? 정말 대박이야. 대박이야. 그래서 광고가 나오는 거 미안하다. 쌌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LTE 파일에서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시면 공짜로 보시면 시구시구 파일 100만 파인트 여러분들 회원가입하면 다 공짜. 영화 드라마 못 보셨어요? 동영상 못 보셨어요? 게임 무료 다운해요. 여러분들 19대까지 여러분들 LTE 파일에서 공짜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LTE 파일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쿠폰 번호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다 공짜입니다. 이모티 기용차가지마.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좀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구 유튜브. 야 애들아 내가 이제 철구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구쇼에는 이제 우리 뭐야 왜 철구쇼가 바뀌었어. 철튜브 뭐야 철튜브 맞네.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네. 20kg 차이 나는데. 네. 그래도.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다 나눴어요. 협박전 사건, 이런 거 존나 많아, 재미난 거. 앞으로 이제 철구쇼도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얘들아, 동양이 뭔지 알아? 얘 재밌게 좀 할게요, 유튜브. 내가 이제 자극성인 걸 아프리카에서 못해.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는 좀 자극성, 간장불이 이런 거 다 유튜브로 할게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 철튜브 이런 거 철구쇼에만 이제 3분짜리 내가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재미난 거 영상 찍어가지고 간장 부시든지 아니면 창문 깨든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철튜브 여러분들 구독 그다음 철구쇼도 구독. 철구쇼에서는 이제 막 간장 뿌리고 이제 자극적인 거 이제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 철구쇼에 올릴 겁니다. 철튜브는 이제 다시 보기 녹화 파일만 올라가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철구쇼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철구쇼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이 지금 몇 명이지? 모르겠고요. 구독 지수 3,300명. 여러분 철구쇼 재미난 자극성인 동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자 여러분들 투자 좀 해주시고요. 야 토스 존나 잘한다. 얘들아 인정? 와 사람이 아니다 진짜. 와 내가 이렇게 잘하는 토스는 처음 봤어. 농담 아니다. 와 잘한다. 자 여러분들 일단 투자 좀 해주시고요. 새벽에는 뭐예요? 새벽 컨텐츠는 뭐예요? 공포게임 이블리딩 갑니다. 플스 공포게임.